야,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빠져졌어. 저는 가끔은 삥땅 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럼 저도. 이미 표는 끊어놨어. 가끔씩은. 봐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일은 일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가지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많은 때면 주말 출근도 하기 때문에 저에겐 업무가 없는 주말은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주일날 여행을 간다고 제정신이야? 라며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행을 가면서도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 가는 것이고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 생활을 정지한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정말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이라 학생 때처럼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 특성상 개인휴가를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잘 쪼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주변에서는 주일날 여행 가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다 보니 주일날 여행 가는 것이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주일엔 여행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도대체 언제 쉬나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아, 오늘의 어렵다. 질문은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주말이나 혹은 주일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렇게 파릇파릇하잖아요. 어디 여행도 가고 어디가 싶고. 어디가 파릇파릇해? 네. 이제 뭐 신체적인 네. 거나 뭐 정신적인 거나 파릇파릇한 네. 거야? 뭐 외모나 네. 뭐 아, 뜨거워! 뭐 이렇게 막 뜨겁게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 가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런 나이인데 그렇죠, 저도 맞아. 막 여행도 가보고 특히나 행사장 갈 때 행사를 가면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맞아. 행사만 하고 오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저는 이제 주변에 많이 다니는데 저는 웬만하면 주일에는 일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제 너무 큰 일은 해야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네. 기도가 길어지면서도 네. 동시에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간혹 강연을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주일은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정말 강연을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토요일 날 올라올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맞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전날 뭐 가야 되는데 그게 주일이 끼어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해외에서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교회를 맞아요. 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제가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많이 불러주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일이 끼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아예 원칙이 서 있어요. 무조건 제가 머물러 있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검증된 교회를 가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항상 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있으니까 저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주일날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 마음의 기준은 일단 그러합니다. 맞아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직업이 목회자인지라 주일날 여행을 그 하기가 힘들죠. 그러네요. 네, 뭐 가끔 부럽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이. 네. 아, 솔직하시네요. 되게 재밌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여행 가서 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면 근데 이제 드리는 사례를 나누시니까 그래도 이제 가본 적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휴가 때. 아, 1년에 한 번 휴가 때. 또 신혼여행 갔을 때. 네. 요때 주일날에 여행을 간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그래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주말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1박 2일로 월요일날 쉬니까 목회자들은 그렇게 주일날 여행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되게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이렇게 커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날 어디 여행 간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넌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의 삶을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주일날 두 분이나 저나 좀 일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목적이 노는 것에 그러니까 내 여행에 맞춰 주일날 여행의 목적이 맞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맞아. 만약에 꼭 주일날 여행을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를 간다. 그럼 사실은 뭐 정죄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제 생각은.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합리화 시켜서 가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순장을 하다가 네. 순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냥 여행을 제주도로 가자 해서 제주도로 가는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자연에서.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사님 하신 말씀이랑 약간 좀 마음이 좀 찔림이 왔던 게 그래 난 사실 여행 간 건데 굳이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네. 거기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 교회 겸 여행을 갔는데 사실 여행이 목적이었거든.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여행이냐 아니면 예배냐 이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약간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엄마가 유일하게 화를 내셨던 게 친척집을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제가 교회 간다고 안 가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난 평생 안 믿을 거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갈 땐 가줘야 되겠더라고. 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맞아. 안 그러면은 야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 부모님하고 싸우면은 진짜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일이 겹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가 동일한 몸 하나의 몸으로 동일한 시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쵸. 그럼 그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서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 계속 진로인 것 같아요. 그쵸.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이 이렇게까지 다 진로이긴 할 텐데 일단 사람에게는 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고민은 하지만 이미 표는 끊어놨어. 맞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회개하는 경우 혹은 충분히 놀고 기왕 간 거 충분히 놀고 그다음에 와서 회개하는 경우 다음 주에 헌금을 두 배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합리화는 늘 일어나고요.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자주 있는 일이냐 아니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죠.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자주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어딘가를 가야 되거나 또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일 때문에 가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 즐거움, 쾌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가는 거라 네. 하나님이 이 쾌의 앞에 서 계신가 뒤에 서 계신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죠. 오늘 이 자리에 어차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세게 하고 그 다음번에 다음 주에 주님께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자. 맞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너무 자주가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도 거짓말을 하고요. 때로는 살아가며 내 정직성을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평균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하나님도 내가 좀 그렇긴 한데 이해는 한다. 우리의 또 약함을 아시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인 기준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 주일 성수한다. 그러나 가끔은 띵땅 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 주일을 지키죠.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안식일의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주일날의 기원이 되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사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하지만 또 영혼만 안식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몸도 마음도 또 몸도 사실 안식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살다 보면 주일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여행 혹은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오래된 교회나 아니면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교회 동서양의 교회를 가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굉장히 다양한 생유리를 통해서 그 빛이 그 유리를 통과하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더하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큰 몫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작은 유리들이 굉장히 다 똑같은 색이 아니라 제각각의 색을 가지고 그 빛의 향연을 내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어딜 갔다. 그렇다면 그 어쩌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에겐 또 하나님은 그 색깔로 존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너무 자주야. 너무 자주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본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걸 조금 더 멀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 빛의 색깔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저는 그거는 대안적인 교회나 대안적 예배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굳이 이걸 합리화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다니는 가까운 곳에 여행 가는 곳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 또 예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나 혹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활 여행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한 어떤 TV를 봤는데 그 TV 한 방송에 그 생활 여행자라는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서서 건너편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 혼자 여기에 와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게 너무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죠. 그 생활 여행자의 그 눈물 속에도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발걸음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건데 목사님은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나도 주일날 여행을 가고 싶다. 혹은 다른 교회 가서 잠깐 이거 담임 목사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뭐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막 그런 솔직하게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귀가 빠져졌어. 진짜요? 전교인이 궁금했거든.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괜찮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솔직히 예배라는 것이 네. 예배라는 것이 형식을 네.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형식이 똑같으면 가끔씩은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진심이신 것 같아요. 유리가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교회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거로.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주의를 지키는 방법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토크!